98년 11월 19일 날 돌아가셨어요.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육지 어디 어슬이 끝 어디에 시신이 한 3일 정도 안치하신 곳이 있다. 예정된 자리가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. 그래서 우리 학자들께서 책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맞더라 이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이 한 3일 정도 초빙된 자리다. 시신이 올라와서 있던 자리다.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순조임금 때, 예, 순조임금 때, 이렇게 위와 대사헌을 지내신 이 익혜 홍석주라는 훌륭한 분이 이 글을 직접 쓰시고 지으신 거예요. 유업입니다. 유업. 이순신 장군의 유업이. 근데 이 자리에는 1년에 두 번을 제사를 드립니다. 3월 8일 날, 음력 3월 8일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이에요. 그날은 자례제를, 차를 올립니다. 차를. 자례제를 내려와. 요 앞에 물을, 예, 바닷물을 뜯어다 놓고, 성수를 뜯어 놓고, 제사를 지내고, 차를 올리고, 그 물은 지금 흰총사 앞에 가시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죠, 그죠? 이렇게. 예, 동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서울 광화문에